신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뿌리가 되게 깨끗해졌죠, 여러분? 근데 뿌리 탈색하면서 아 뭔가 출장 뷔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출장 미용사 부르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장 미용사를 불렀습니다. 미용사를 부르자. 지금 보고 계세요, 출장 미용사 씨가. 뭐야? 뭐지? 왜갖까지 그랬어? 내가 이거 못 들어. 오늘 저의 미용사 두 분은 진주 씨, 한우 씨. 출장 미용. 나가 계세요. 아, 나가라고요? 채널 뺏어. 왜 나가 계세요? 왜? 너 나가 계세요. 나만 나가라고? 무슨 생각인 거야? 빨리 중리를 찾아. 여기 미용실로 만들려고 지금. 세상에 마상에다. 내가 미용실을 만들어야 돼가지고요. 기다리세요. 한참 남았어. 뭐야? 이거 각도를 살짝 올려야겠다. 오늘 스텝, 1일 스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하나라고 오늘.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용실처럼 하겠습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저 뒤에 좌우반 좀 보여줘. 와, 잘했다. 출장 미용 나왔어. 우와, 쩐다. 어머. 와, 뭐하러 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머리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한우쌤이랑 같이 머리를 염색한 게 있는데, 네, 예, 예. 그때 그 색이 너무 하고 싶어서 예. 제가 한우쌤을. 입으세요. 네. 그 염색약을 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우리 스텝이 갖고 있어. 내가 할 뻔했네. 내가 할 뻔했네. 뭐지? 볼을 안 갖고 왔어. 근데 어쩐지. 아니, 출장 기원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집에는 다 그릇이 있어요. 밥그릇들. 언니, 장갑도 없대요. 근데 선생님 그 옷 입고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저요? 네. 뭐 옷 하나 주시게요? 아니, 저는 있는데 선생님은 없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는. 안 튄다, 그거지. 아, 그렇지, 안 묻히지. 핵보수다? 안 튄다, 보수다, 보수. 아, 선생님도 그럼 안 벗으신다. 저는 열심히 안 하겠다, 마인드. 다른 마인드죠. 아. 예전에 했던 주황색. 네. 내가 파리 갈 때. 네, 맞습니다. 낮아요. 분위기 엄청 낮아. 그래서 진짜 이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집 밥그릇이고요. 너무 빨리 나오느라 장갑이랑 볼을 못 챙겼네. 아, 좀 더 분발하셔야겠네. 다음에 부를 때는 분발하셔야겠네. 제가 첫 출장이라서. 우와, 이런 색이야? 완전 부르펜 색인데? 오, 진짜 투명한 빨강색 같은 느낌이다. 아, 이제 출장이 만만치 않네요, 벌써. 쉽지 않네. 이제 약자신 지 오래됐죠. 솔직히. 아, 솔직히 딱 보니까. 까닭도 날리날 가능성이 제일 높지. 그거는 이제 제가 신경 쓸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스텝이 잘 하겠죠? 어이가 없는 게 저희 이거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미 기억하네. 오늘 두 번 튕겼을 때 소름 돋았거든요. 오, 완벽해. 오, 완벽해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죠? 아, 오! 손님이 약간 준비가 됐네. 아, 머리 깔 줄 알고. 아, 그럼요. 목에. 제가... 아, 여기 출장 미용실 괜찮네. 꼼꼼하네. 출장 미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 나 벽을 조심해. 이 벽이 무서워, 나는. 어, 고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저 마침마다 안 입었잖아요. 아, 저 색상 사이즈만 들어갈게요. 다 하세요. 속도가 안 날 테니까. 아, 예. 스텝한테 가르침을 당했어요. 아니, 그냥 남자답게 반반하시죠. 아니요. 왜 성별이 들어가죠? 주의사항. 네. 몇 센치 되실 거예요? 아니, 두피 최대한 가까이 바를 건데 네. 자신 없으면 그냥 약간 밑에 바르세요. 네. 제가 두피 체크할게요. 알겠습니다. 피부에 일단 바르면 이거 안 지워지니까. 네. 저는 1cm 뗄게요. 네. 아니, 섹션 잘 뜬다고 지금. 섹션하고 핀셋 뗐다고 지금. 너 뭐냐? 몸이 기억하고 있다니까? 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와서 막 이용한 게 거의 마지막일 텐데.
살아있어요. 바르고 있어요? 예, 바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 모델 아니고 그쪽 미용사 신상무가 아니세요? 아니에요. 스텝. 나 오늘 스텝으로 구하고 온 것 같아. 아니 지금 진짜 미용사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저 오늘 촬영과 약 못 알아면 약 짜줄게요. 그 정도? 아니요, 저 중간감도 들어와주세요. 맞아, 그거 맞는데. 사실 집에서 혼자 해도 되지만 여러분. 뭔가 그리고 이거는 네. 이승희 채널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잡고 있겠습니까? 내가 비용하는 인생에도 남의 집에 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처음이야. 과연 쌤 옷이 마지막에 저렇게 깨끗하게 타이다이가 돼 있는 옷일까? 내 옷에 튄다고? 아, 혹시나 아는 거죠. 제가 누군지 알고 예약하신 거예요? 아, 그쪽이 하늘이 오지훈이라고. 저 한우쌤 염색약 흘리는 거 본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도 나도 잘 바르고 있어. 내 지금 근데 잘 바르고 있어. 보이는데, 내가 보고 있는 안으로 쏙쏙 잘 들어가게 잘 바르고 있어. 일부러 몇 번 더 하고 비비고. 머리가 너무 길어서 상하포를 넘어가. 어. 나 옷 버려도 상관없어. 아, 이거 아니니까 저기 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둘이 오늘 처음 만나서. 아니 저거 떼줘요. 그거 원래 땀 나거나 좀 화장했으면 유분기 때문에 완벽하다. 아니 그게 오할 정도의 그런 말인가요? 저게 이게 우리의 답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떼지면 아 저렇게 얘기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진짜?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용했네.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이거 뭐예요? 그걸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를 보여드리려고 좀. 이거 할 이유. 셀프 염색을 할 때도 꼭 저렇게 좀 저런 걸 해줘라. 미용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이유가 말이 진짜 절대 안 치거든요. 웃으면서 할 말도 안 하는 그런 건데. 아 그러면 해볼까? 어? 거기 너무 차가워요. 셀프는 좀 차가워요. 근데 저거는 약간 틀린다면 이미 차갑다고 느껴지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옛날보다 숱이 많이 줄었어요. 아! 뭐지? 저를 옛날에 보셨나요? 네? 아 옛날 사진이요. 와 저거 봐, 이게 미용사들 진짜 무섭다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내가 좀 잘해가지고 좀 놀라는 중인데요. 아니, 나는 좀 그런 거 기대했거든요. 은근히 또 이게 신이 목덜미에 좀 붙고. 너무 잘하네 깔끔하게. 진짜 상무에게도 섬세한 게 있는 것 같아. 이 틈에 또 남자친구 자랑하죠 또. 아 자랑 좀 해줘야 기분 좋게 또 발라주지. 저기 여기 남자친구 자랑하는데 여기 자랑 안 하세요? 진짜 잘 바르시네요. 아 두 분 진한 커플이죠? 네. 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왜? 시신 커플. 어머 세상에. 이제는 같이 일하니까 핸드폰 자체를 그냥 버려두고 저기 살짝 보고 살아있구나 하고 다시 이래. 와 우와 좋다. 아예 연락을 안 하니까 너도 우리 집에서 일할래?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머리 감겨주고 밥도 차려주고 요리도 배웠다고 하니까 밥도 차려주고. 여기 앞에 보셔야 돼요. 아, 네. 야 남자라. 진주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둘이서 진짜 고급 미용사 두 분이서 내 머리를 해주는 느낌이 좀 죄송하네요.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야. 저급 미용사. 아니지 오히려 고급 미용사 같다는 말이야. 흔치 않아 역시 예단하다. 어떠셨나요? 1일 스텝 느낌.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원래 디자이너 두 명이 붙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지. 디자이너 둘 뿐만 아니라 직급 자체가 원장님들인데. 염색을 해도 나는 염색하는 고객님들 보면은 괜찮아. 아니 나 실수를 내가 했어. 트윈들 지금 웃으면 안 된다고. 맞죠? 아니 뭐 아니 이거 뭔데? 아니 이렇게 따지면 스텝이 제일 잘해. 한국에 오지 마. 왜요? 뭐야? 왜 뭐예요 저게? 한국에 오지훈이 해놓은 거잖아요. 저 안 흘렸어요? 저 선생님 저기 선생님 말고 없는데요?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튀겼네요. 근데 이렇게 까니까 이렇게 뭐 천천히 못 먹어. 따라서 이게 고기가 다져서 들어갈 거예요. 엄마 아빠랑 자주 먹는 거 같아. 가족끼리 하나 둘 셋. 아 왜? 뭐야 이거? 뭐? 뭐냐고? 모르지! 네, 와
완벽합니다. 완벽하나요? 예. 우와, 화로파. 잘 감고 있나요? 어, 잘 감고 있어요. 제목, 미용실을 가야 하는 이유. 신이 샴푸하는 걸 처음 봤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누가 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물을 좀 묻혀가지고 거품을 많이 내야지. 거품 지금 잘 나는 거 같은데? 아니 안 났어 저 정도면. 됐지? 뭘? 네? 더 해야죠. 더 해요? 네, 아니 물을 좀 물 한 번 더 하고. 아 선생님 답답하시네. 이제 거품을 이 정도 놔야 돼요. 아니 출장 미용인데 왜 안 감겨주시고 미용사님들이 보고만 있고 샴푸대 준비해 주시면 아 손에 들어가요. 빗질 손빗질해서 엉킨 거 풀어야죠. 너 그렇게 엉킨 거 맨날 안 푸니까 머리가 다 엉켜있죠. 그 다음에 모발 쪽에만 어 밑에만 어 그렇지 그렇게 손가락 넣어서 그렇지 그렇지 잠수리 3명 어 쭉 내려올 때까지 좀 손으로 이렇게 안 걸릴 때까지 그렇지 출장 피우 잘하네 지금 교육까지 해준 출장이 어딨어.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저 지금 벌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걸로 물기를 최대한 많이 닦아. 앞머리 이렇게 내려주고 오우야. 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와 비해 한 2년, 3년 정도 늙었거든요. 옛날 느낌. 머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와, 머리 진짜 기네 나? 어떡하냐? 귀신 같아 지금. 저 손. 저 손이 중요한 거라. 주황색 손. 어 오늘 이렇게 저의 출장 미용사 1, 2, 3 이제 세 분과 함께 제가 한번 출장 미용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재밌네요. 어, 재미는 있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네요. 근데 오랜만에 이색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여행 가고 싶다. 이 머리하고 원래 여행 바로 파리 갔었는데 아,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진짜 이렇게 바로 갔었는데 이러고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저는 이제 판타신이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출장 미용 끝. 비용은 상상에 맡길게요. 안녕. 안녕. 출장 오슈아. 왜 오슈아죠? 응? 오슈아 뜻이 뭐예요? 저 오는 숫자 오고 슈아가 만들다, 만들어가는 형태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한국의 오지은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뭐 약간 그렇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어, 의미 부여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한국의 오지은 오슈아. 표정은 되게... 섹시한 표정 아니야? 나 섹시할 수 없다. 어때, 이쪽 엄청 섹시해? 아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섹시해? 섹시하단 말은 절대 안 해. 하라고 좀!